올해는 6.25 한국전쟁이 발생한 지 6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7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인천지역 국가유공자들이 모여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1945년 해방의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참혹했던 전쟁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몇번 죽어요. 총기가 나중에 오른쪽 다리에도 총도 맞고 실탄이 뚫고 나갔고 또 파편도 맞고. 유엔기를 앞세워 한국전쟁 참전국과 의료지원국가 21개국의 깃발이 차례로 입장합니다. 객석엔 흰 모자를 쓴 6.25 참전용사들이 자리했습니다. 앞서간 전우들을 위한 묵념에 이어 국가유공자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청년들은 어느새 백발의 노병이 되었지만 전쟁 당시 불렀던 군가를 힘차게 불러봅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참전용사들은 후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과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교육이 이제 지금 어린 학생들이 이걸 알아야만이 아 우리 선배들,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이런 걸 갖다 상기시켜야 되는데 교육이 철저히 되겠지 앞으로는. 이제. 현재 89세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통일이 되어서 모든 그 젊은 세대들이 편안하게 사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인천에 사는 국가유공자는 3만 382명입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